중간중간 선생님들 목소리가 이상한 거 불러보셨죠? 네. 그게 또 하나의 히트작이에요. 제가 상당히 이제 민망했던 것이, 저도 민망합니다. 제가 하면서도 이거 뭐 영어로 이렇게 하는 게 민망하니까 이거를 음성 변주기를 했던 거예요. 아, 저도 민망해요. 민망해? 민망하죠? 저는 다 체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애들하고 같이 했어요. 2학기 때쯤 되면 어원의 개념이 필요해요. 프레그넌트가 왜 느닷없이 나와. 중학교 단어가 막 갑자기 오는데 그럴 때 GN이 그 라이프를 뜻을 갖고 있고 제네시스 유전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 프리가 미디라는 뜻을 갖고 있으면 단어 어렵지 않거든요. 이때 조금 느려주면 중2에서 제가 작년에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주고 프리비오, 프리딕트, 프레그넌트 이거 프레그넌트 때문에 이걸 만드는 거예요. 프리픽스, 접두사. 이 접두사도 필요한 개념이거든요. 중2 2학기 되면 접두사가 바꾸는 이유는 이렇게. 자, 이게 이 모든 것이 정리된 게 선생님들 편하시기 위해서 3,000권에다 다 정리했어요. 3,000권. 그걸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2월 달에 내가 반드시 이건 애들하고 수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음성 변조기를 깔아서 녹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를 골라서 음성 변조기는 아이폰도 있을 거예요. 그냥 안드로이드에서 노란색 지금 설치하세요. 음성 변조기 공짜예요. 공짜입니다. 그래서 올해 수업에 대박 부자 되세요. 그리고 올해는 연습하도록 다니지 마. 애들하고 좀 놀아보자. 음성 변조기 구글 플레이에서 음성 변조기를 애를 가서 이 중에 하나를 직접 녹음해서 저장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는 겁니다. 노란색, 매일 노란색 앱이에요. 우선 변조기. 여기서 노란색.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아이폰은 모르겠고, 안드로이드에서 노란색. 어디? 아이폰? 아, 아이폰은 아무거나 깔아. 무료. 이것도. 오케이, 됐어요. 자, 두 분이서 한 분은 가사를 보여주시고 한 분은 녹음하세요. 네, 녹음. 또 3,000번에서 한 분은 3,000번을 열어주시고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가사를 보고 보여주시고 한 분을 적어보고 노래를 해보세요. 아, 그렇구나. 아니, 그거 안 붙여.
그렇지. 가사를 어떻게 끝날까요? 네. 네. 잠깐만요, 선생님들 잠깐만.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거를 녹음을 하게 되면 삼각형이 나오고 저장이 생기죠. 플레이한 상태에서 저장을 누르면 찌찌찌찌찌 잡음이 들어가요. 그 삼각형 눌러서 들어보고 저장하시든지 아니면 안 들어보고 저장하셔도 됩니다. 자, 이거는 노래 어떤 소리냐 잘 들으세요. Read aloud는 지금 찌찌찌 소리 났죠? 저렇게 플레이한 상태에서 저장 단추 누르면 전부 오우가 생겨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Read aloud는 선생님들 말하기 평가 때문에 선생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말하기 평가가 Read aloud입니다. 소리를 읽을 수 없다면 말할 수 없거든. 그런데 Read aloud의 포인트는 빨리 읽는 것이 포인트예요. 이건 고3 애들까지는 가능한데 빨리 읽을수록 암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고3 애들도 Read aloud을 시키면 애들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다가 긴장돼서 본문을 암기하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 학교 환경이라면 이와 같은 식으로 문법 수업을 했어요. 이 중에 하나에는 왼쪽에 아이는 화면을 보여주고 오른쪽에 아이는 그걸 노래를 불러, 그죠? 노래 불러서 저장해서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보내는 거야. 그게 수행이다. 그러면 문법 수업이 이제 귀따가운 선생님들이 설명만 하고 끝나는 그런 문법 수업은 끝이야. 그럼 애들이 가령 저는 반톡이 있어요. 반별로. 그럼 애들이 반별로 그 수업을 올려놓죠? 그럼 지네들끼리 집에 가면서 킥킥대고 웃는 거야. 순하다 했다. 행동 퇴지 마치 방식품. 문법에 대한 스트레스로부터 끝이에요. 저희 애들이 복도에서 가면서 그러니까 목적어 목적대 꽂으러 와서 울어지 선생님 안녕. 근본 원리 이해하고 나머지 쉬운 거. 자, 그래서 지금 저장해서 저한테 보내주셔야 돼. 보내줄 때 다 보내줘야 돼. 안 보내주면 오늘 수업 안 끝나.